우리 여기 동생이라고 얘기할게. 그래도 나랑 10살 차이가 나니까. 우리 동생은요, 네. 너무 그냥 난 눈물이 먼저 앞선다. 너무 외롭게 자랐고, 너무 세상을 원망을 하고 산 거야?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을 원망을 하고 살았는지 자꾸 가슴에서 원망의 소리만 들려. 그리고 누구를 그리워하는 건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그리움 속에 살았는 건지, 그리움이 사무쳤대, 여기가.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기다렸던 사람도 있는데 기다리도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볼 수도 없고, 약간 뭔가 이런 느낌이 자꾸 외톨이. 나 혼자 외톨이에 내 스스로 내 몸도 성치가 않아, 지금. 내 정신도 성치가 않고, 나름 내가 밝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다마는, 노력하면 할수록 현실에 부딪혀갖고 보니 자꾸 자괴감이 들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딱히 의지할 데가 없고, 나 혼자 나한테 기대서 사는 사람이라, 내 마음속에서 그리운 사람 있지. 그나마 나를 위해줬던 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 그리게 돼, 너가. 이해가? 네. 그런데 지금 볼 수가 없는 사람이야. 현실에서 볼 수가 없는 사람이래. 그러면 돌아가신 분을 뜻하겠지. 너가 네 마음속에서 자꾸 불러, 왜? 이거 잘뜻 이해를 해야 돼요. 네가 신기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네 삶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굴곡이 많았고 외로워야 됐고, 남들은 그냥 쉽게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나는 부족해야 됐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나마 옆에서 지켜줬던 사람. 이해가? 이제 그나마 나를 정말 든든하게 한 켠으로 지켜줬던, 내가 의지했던 사람을 자꾸 불러. 부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야? 그게 할아버지인 것 그치?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꿈에 자꾸 나오는 거야. 왜? 할아버지한테는 우리 자손이 어디 하나 내놔도 모자르지 않은 예쁜 자손이래. 아, 갑자기 너무 마음이 사무친다. 우리 새끼가 내가 없어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혼자 덜컥 혼자 남아서 이렇게 외롭게 자라고 혼자 너무 힘들게 사나,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말아야 돼. 오시더라도 그냥 잘 자손들 있구나 하고 살펴보고 그냥 좋게 계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내 자손이 나를 내 마음속으로 부르다 보니까, 내 자손한테 자꾸 비춰지는 거야. 꿈으로 비춰지듯 너가 가끔씩 네 마음속으로 느낄 때도 있어. 아니야? 근데 너가, 나도 너 같아도 그렇게 막 보고 싶고 그립고, 그래도 할아버지가 계실 때랑 지금 안 계실 때랑 너무 틀리기 때문에 또막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한건 알겠는데, 너가 딱 지금 시기적으로 신의 기운, 잘못하면 너가 무당이 될 수도 있다, 얘기를 많이 들을 수도 있다라는 그딱 시점이거든? 어디 가서 전보면, 너 신기했어, 너 무당해야 돼. 라고 잘못 얘기를 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만큼 어느 정도의 신의 기운은 있어, 다부져. 그리고 네가 겉으로 뵙지만 않을 뿐, 뭐를 보든 간에 너가 네 마음속으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 맞으면 맞다? 아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아, 네. 그래서 너 나름대로 내가 촉이 좋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네가 그거를 능력을 자꾸 활용하게 되면 이 기운이 더 커져. 그래서 나는 네. 이 점을 마지막으로 너가 점을 안 봤으면 좋겠어. 왜? 너가 신기가 있는 건 맞는데, 무당이 돼서 여기에서 정말 수많은 많은 무당들 사이에서 그 치열해서 이겨가지고 떡하니 우뚝 서는 무당으로 될 수는 없대.
좀 그런 것 솔직히 말하면 나약해. 마음이 나약해. 여기 앉으면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돼.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내가 다 극복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빌고 다녀야 되고 내가 힘들어도 아파도 내가 할 도리는 해야 되고 신만 봐야 되고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 근데 너는 그때그때마다 좌절이 오면 무너질 친구야. 그래서 그거를 나는 이쪽으로 활용을 안 하고 이 기운을 다른 쪽으로 뻗쳤으면 좋겠고 너가 할아버지 자꾸 꿈에 나오지 않아? 네, 맞아요. 자꾸 꿈에 나와서 자꾸 찝찝하고 더 마음이 뒤숭숭하고 별로 안 좋아. 보고 싶은 사람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뜨면 이상해, 가슴이. 맞아. 너가 자꾸 속으로 불러서 그래. 할아버지 보고 싶어. 나 할아버지 있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워.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힘들어. 부르는데 어떻게 안 와, 할아버지가. 그치? 응. 그리고 그런 꿈을 꾸는 이유는 신기가 있어서. 그래서 신기만 가지고 무당이 되는 분들은 오래가기 힘들어. 신기도 있어야겠지만 어느 정도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높은 분들이 오셔야지만 무당이 오래 길게 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막 내가 너를 지금 느꼈을 때는 막 너를 가지고 크게 움직여줄 수 있는 신명이라든가 이런 건 딱히 보이진 않아. 근데 돌아가신 내 조상을 할아버지가 막 몇십 년 지나고 돌을 닦아갖고 막 신처럼 승격화돼서 오셔갖고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셔서 너를 도와준다 한들 너만 힘들어져. 마음으로라도 할아버지, 나 옛날에 할아버지가 나 있었을 때처럼 마음 든든했던 것처럼 있어줄 테니까 먼 발치에서 나 잘 되게 좀 빌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네가 먹고 살아야 지금 네가 힘들 갇혀 있는 공간 속에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느낌과 뭔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저도 노력할게요. 나 아까 너 오기 전에 여기 앉기 전에 네. 내가 아까 너무 어지러워서 주스 마신다고 마셨잖아. 네. 마시면서 그랬어. 세상 원망하지 말아라 얘야. 세상 원망하면서 살지 말자. 그래봤자 힘든 건 너 하나다. 그럼 어떡해? 어차피 누가 뭐 애인이 있든 남편이 있든 내 자식이 있든 나를 좋게 봐준 친구들이 있든 간에 결국에 네 일상은 네 스스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서 이 사람이 있었을 때 그냥 나랑 좀 좋은 시너지랑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런 건데 너가 아직 그 주변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나 너무 외로워. 나 혼자 어떻게 살지라고 혼자 심오해지는 것 뿐이지 이제 어려 아직 얼마 안 됐어. 몇 살 안 됐어. 이제 20대 초반에 얼마나 많은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비판하면서 살 필요도 없고 왜 나만 이래라고 살면서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너가 조금 운동도 하고 좋은 책도 읽고 산책도 나가고 하면서 네 몸을 건강하게 챙기면 너 스스로도 네가 지금 스스로 괴로운 게 있잖아. 몸적으로도. 그거 누가 만든 거야? 너가 만든 거야. 누가 너 막 강제로 막 먹이고 뭐 어디 아프게 하고 뭐 한 거 전혀 없어. 너가 그냥 네 나약한 마음 하나 내려놓고 나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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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너가 처져서 살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야. 이해가지? 네. 그렇기 때문에 난 너한테 용기 주고 싶어. 그거 너 나랑 약속해. 네. 점 보지 말기. 네, 전 안 볼게요. 왜? 점 봐봤자 똑같고 이 상태에서 점 보면 할아버지가 꿈에 나와? 그럼 너 신기 있네? 그렇게 하면 힘들어? 너 못 풀자. 너 사주에 신기 풀자. 너 신가물이야. 할아버지 조상 천도하자. 이렇게 돼. 근데 내가 봤을 적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분은 맞는데 그런 것들을 풀어서 좋아질 수 있는 게 없어. 네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았지? 일도 너가 충분히 노력하면 네가 너 기술 배워. 기술이요? 어느 쪽으로? 뭐 미용을 배우든 뭐를 하든 네. 뭐 손으로 하고 하는 것들을 배워.
너가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면서 하는 일을 해봤자 잠시 잠깐 그냥 편할 뿐네 마음에 항상 근심이 생기면서 치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너는. 그러니까 너는 자꾸 뭐를 새롭게 봐야 되고 또 다시 새로운 걸 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네 마음가짐 상태에서는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들 거야. 그렇잖아. 너도 우울해 죽겠는데 내가 누구랑 소통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겠니? 그치만 미래를 보고 먼 발치를 보면 그런 일들이 너랑 맞아. 신의 기운과 이런 사주의 기운을 그쪽으로 풀고 살으란 뜻이야. 이해가지? 네, 이해가요. 그렇게 하면 너 충분히 잘살수 있고 심오하게 걱정하지 말기. 네. 그러니까 너는 너무 힘들어서 왔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왔겠지만 이런 식으로 너가 개척해 나가서 살면 충분히 잘살수 있는 사람이야. 용무TV는 구독하되 가서 전 보지 말기. 전 보고 싶으면 무료 신청해서 용구사장님 따라가. 그러고 끝. 알았지? 다 됐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왔던 이유가 원래 할아버지가 제 중학교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근데 저번 달부터 나왔는데 이게 좀다 가족끼리도 다 똑같은 내용의 꿈을 꿨고 최근에 꾼 것도 엄마 관련돼서 이렇게 좀 꿔가지고 잠깐만, 이거 끄고 얘기하자.